저희가 그 무농약 무농약 인증 받았고요. 화학비료 전혀 안 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. 무경운으로 현재 5년차입니다. 해가 갈수록 무경운 하면서 염류와 달리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수확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예.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무경운을 기본으로 하죠. 이 두덕 그냥 쓰고요.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그냥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제초 매트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표층 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자세한 내용들은 또 사이트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감자로 배양한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정식 전에 집중적으로 쓰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재배 단계에서 1, 2주 사이에서 감자 배양 미생물을 갖다 점적으로 집어넣고요. 후반기에 수세가 좀 딸리다 그러면 질소원이 풍부한 그 음식물 액비를 저희가 추가하기도 합니다. 보통 이게 키가 사람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게 클 건데요. 그래서 수확량을 대략적으로 보면 일반 관행이 한 3배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빨간 고추를 갖다 120개 이상, 그래서 한 주당 고춧가루 500g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기농인 수확량이 작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편견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. 유기농을 제대로 하면은 수확량이 겁나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또 방제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자담오일, 자담유황, 은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. 모든 균과 충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요새 힘든 칼라병, 뭐 바이러스, 그 다음에 탄저 이거 염려 없고요. 그 다음에 간간이 담배라방 좀 있는데요.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. 진딤을 흰가루는 그야말로 너무 쉽습니다. 자, 그래서 자담이 현재 이 구축하고 있는 무경운 다수학 재배 방식은요. 현재 관행을 완전 뛰어넘는 아주 새롭고, 그 다음에 또 유기농이기 때문에 더 진일보하고요. 또 하나 해마다 경운하지 않고 트랙터 안 되고 비용도 줄고요. 일도 훨씬 더 작게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관심 많이 받아주시고요.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